이번 영상은 일본식 화투와 한국식 화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밑작업을 해봤는데요. 이쪽 오른손은 진비에서 나온 아이비 컬러 젤을 해봤고, 네,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에 가까운 화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끈적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쪽 왼손의 엄지손에는 켄지코에서 나온 네 화이트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웜 화이트에 가까운, 예, 약간 베이직한 베이지 컬러한, 예, 웜 화이트에 가까운 젤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끈적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크릴 물감이 젤에 호환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식 그 화투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네, 요거를 먼저 오른손에 그리고, 이게 한국식 화투인데 요거는 왼손에 웜 화이트 느낌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식 화투부터 그려볼게요. 제가 화투를 잘 몰라서 이게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등나무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나무의 두견새? 두견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등나무 꽃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두견새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견새를 그릴 건데요. 두견새가 3분의 2 지점, 손톱에서 3분의 1 위쪽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두견새가 들어갈 거고요. 쌀이가, 아, 등나무가 나머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두견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본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빨간색 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뭐 이거 잘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물론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같이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손톱이, 제 아들 손톱인데 굉장히 커요. 캠퍼스가. 네, 이렇게 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약간의 모형,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같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보다는 약간 형태만 잘 잡아주시고, 네, 균형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는데요. 검정으로 등나무를 표현을 했어요. 등나무가 보면 일단 라인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테두리만 마무리하면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테두리 하고 지금 이렇게 젤 위에다가 네, 일본식 화투를 그렸는데요. 이 빨간색이 금음달? 초승달? 금음달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금음달. 금음달에 두견새가 날아다니고 네, 등나무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탑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살짝 네, 삑살이 난 데가 있어가지고 아크릴 물감이니까 커버가 되죠. 물론 젤로
하셔도 작업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아크릴 물감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크릴 물감은 빨리 굳으면서 다시 위에다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편해서 제가 아크릴 물감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번 틀리면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네 마무리 이제 탑젤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벌써 이거는 이제 다 마른 상태예요. 아까 진비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진비 제품인데 베이스가 이거 컬러가 끈적임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탑젤로 마무리.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큐어링은 2분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큐어링을 30초, 60초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안쪽이 덜 굳는 경향이 있어서 2분 정도 큐어링 마무리는 항상 제가 2분에서 3분 정도 큐어링을 일부러 더 하는 편이에요. 네, 큐어링이 다 된 상태고요. 일본식 화투는 네, 이렇게 해봤고 이제 한국식 화투를 똑같은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다리인데 비교해서 한국식 화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손에 지금 작업해놓은 거는 켄지코 화이트인데요. 약간 끈적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끈적임이 있지만 이대로 미경화를 닦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새와 이 꽃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과 꽃을 먼저 꽃하고 새를 동시에 꽃 그리고 새를 그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나무 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등나무 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 작은 손톱에다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나무 같은 거 연출할 때는 주로 점으로 많이 표현하는 편인데 일단은 네. 네, 느낌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손톱에다 그릴 때 자세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등나무를 표현해 주시고요. 이때 보면 등나무는 이제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한 색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뭐 큰 도화지에다가는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겠지만 일반 손톱에는 제 아들이 손톱이 큰 편인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나무 꽃을 자세하게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를 그려야 되겠죠? 새는 제가 흰색에 핑크를 살짝 섞어서 3분의 1 지점에 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아, 여기에 새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 화투는 약간 동양화 그리듯이 그려놨기 때문에 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화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켄지코 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미경화를 닦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등나무 줄기나 이런 잎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옐로우 옥사이드에 예, 그린색을 살짝 섞어서
줄기 표현해 주시고요. 새를 그리기 전에 보니까 이 잎사귀들이 안쪽에 배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 먼저 배치해보고 그리고 새를 마지막에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견새를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까지, 예, 그렸는데요. 뭐, 너무 작아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 탑젤 바르고 나서, 화토니까 겉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젤로 마무리하고, 탑젤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붉은색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감으로 만약 하게 되면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젤로 탑젤로 마무리한 다음에 컬러젤을 이용해서 하고 나면 그렇게 젤 지우기도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큐어링 하는 동안 제가 아까 일본식 화투 그렸던 부분에 붉은색 컬러젤을 이용해서 라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경화가 남지 않는 너나이프 탑젤로 하고 나서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해줄게요. 너 그거 하고 나가면 인사되겠다. 뭐? 그럼 젤 했으니 너 완전 인사인데? 이거 하고 다니라고? 그걸 뛰려고?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안 이상하게 쳐다봐. 너는 아티스트 아니냐? 아티스트. 라인을 그려주시고 나서 탑젤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아트는 다 끝날 것 같아요. 라인 하실 때 끝 꼼꼼하게 탑젤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탑젤이기 때문에 아까 2분 했듯이 지금도 2분 마무리 탑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민속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들이 모이면 화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손톱에 하고 하셔가지고 네, 하나씩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하던 일본식 화투 그림이고요. 요즘은 이제 한국식 화투 그림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출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풍의 한국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투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즐겁게 네, 한 판 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